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내각 후보자 중엔 유난히 성비위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명 때마다 논란이 커지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임명 철회는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논란을 버티게 만드는 배경에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성비위 의혹은 트럼프 2기 내각 후보자들의 흔한 꼬리표가 되고 있습니다. 맥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화당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에선 다소 멀어져 있지만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20여 년 전 자택에서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몇 달 전에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선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 당사자란 점을 꼬집어 성비위 행정부란 조롱 섞인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는 게이츠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점에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I was shocked by the nomination. Given the many allegations, but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the Senate go through its process of making sure that we have a background check. 하지만 공화당 내부와 일부 측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트럼프 역시 상원 인준을 우려하는 입장이었지만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게이츠는 무죄, 정의의 망치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reconsidering the nomination of Matt Gaetz? No.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절대적 신임 속에 사실상 차기 행정부 인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요 인선 때마다 머스크의 의견을 구했고 성비위 관련 인사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머스크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성비위 의혹 관련 후보자들을 적극 구명하기 위해 벤스 부통령 당선인을 의회에 급하게 설득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